1년 5개월 만에 새 앨범을 발표한 에픽하이. 멤버 셋이 사이좋게 찍은 옛스러운 한 장의 사진이 화제입니다. 바로 이겁니다. 컴백을 앞두고 프로필 사진을 마치 옛날 우리 그 가족 사진 찍듯이 단란한 가족 사진 콘셉트로, 그것도 동네 사진관에서 프로필 사진을 촬영한 건데요. 시간도 없고 돈도 아끼고 싶어서 동네 사진관에서 앨범 이 재킷을 찍게 됐다면서, 포토샵이 전혀 안 된 정직한 무보정 사진에도 만족스럽다 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, 아, 타블로 씨가 엄마 아빠가 아이 같아요. 이 사진관은 강동구 길동에 위치한 곳이라고요. 요즘 이런 옛날 사진관 찾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, 약간 레트로풍 느낌 있는 프로필 사진을 본 누리꾼들이요, 나도 사진관 가서 어머니 아버지 모시고 가족사진 찍어야겠다 라는 갑자기 효심이 발동되거나, 프로필 사진이 마치 대기업 총수 같다, 이번 노래도 기대된다, 뮤직비디오는 완전 고퀄일 것 같다 라는 반응도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. 에픽하이는 가족사진만 찍은 게 아니라 각자 여권 사진도 예스럽게 좀 찍었다고 합니다. 아, 정말 저 옛날 사진관이 마음에 든 모양입니다. 박정아 대변인. 네. 야, 저희는 옛날에 이렇게 다 동네 사진관들에서 뭐 운전면허 사진도 찍고, 뭐 자격증 시험 사진도 찍고, 가족 사진도 찍고 했는데, 학생증도 찍고 네, 컸을 때 뭐 100일 사진, 돌 사진 다 찍고, 동네마다 또 저런 사진관 다 있었잖아요. 지금 뭐 시절이 이렇게 흘러가지고 디지털화 되면서 저런 사진관들이 많이 없어졌는데요. 그래도 그 사진관을 유지하기 위해서 오늘도 어느 동네 어딘가에 문을 열고 애타게 손님을 기다리는 그런 분들이 있을 테니까, 우리도 지나가면서 저렇게 사진 한 장씩 찍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. 그분들 사진 우리가 한 장씩 찍어줄 때마다 그래도 그 기운차게 용기 내서 생을 이어갈 수 있고 생업에 더 전념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박수 한 번씩 쳐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. 저는 저 옛날 사진관 하면은 초원 사진관 지금 나오게 되는데요. 지금 8월 크리스마스. 8월 크리스마스에 나왔던 저 사진관의 한 장면, 저 초원 사진관이라는 이름은 저 당시 주연 배우였던 한석규 씨가 본인이 어렸을 때 살던 사진관의 이름을 따온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. 그래요. 저도 어렸을 때 생각하면 사진관에서 여러 가지 필름 카메라 찍었던 거 다 이렇게 가갖고선 인화했던 기억들이 나게 되는데요. 저런 사진관에 일했던 분들은 그 동네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추억을 함께 공유했던 사람들이거든요. 그랬던 옛날의 추억들이 문득 떠올라서 정말 동네 사진관에 가서 다시 한번 가족 사진을 찍어보는 그런 옛날 기억들을 떠올려보는 것도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. 야, 어렸을 때 그 저희 아버지가 필름 주면서, 야, 가서 용현 사진관 가서 사진사 삼촌한테 인사드리고 필름 현상이 와 하고 심부름 시켰던 게 벌써 아련한데, 아, 이거 용현 사진관 자리 있는지 모르겠습니다. 이제는 다 없어졌겠죠. 아쉽습니다. 뭔가 빨리 변하는 게 가끔은 아쉬워요.